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치사 in에 대해서 자세한 문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먼저 문장이 아니라 특정 상태, 상황 이런 의미부터 띄웠는데요. 이 특정 상태, 상황을 중심으로 한번 문장을 연결해 보시죠. I'm in big trouble. 나는 지금 큰 곤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단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식인데 in trouble이죠. 이러한 특정 상태 상황의 경우 거기를 벗어나면 out of로 이렇게 반대말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 in big trouble. 그리고 trouble은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셀 수 없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He is in love. 지금 사랑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in debt. 부채 상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죠. 역시 벗어나면 out of죠. 세 번째요. The files are in alphabetical order 했는데 무슨 순서일 때도 전치사 in을 붙입니다. 이 파일들은 알파벳 순서이다. 자, 두 번째 무리의 in의 뜻은요. 내재, 그리고 괄호하고 감정, 자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예문을 보시죠. He has anger in him. 그는 그의 안에 분노가 있다. 이럴 때 in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재적 감정 같은 걸 얘기하죠. 진짜 그 사람 몸 안에 뭐 내장기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는 내재적 분노가 있다. She has everything I would want. In a girlfriend인데요. 그 여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 In a girlfriend 하면 여자친구로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란 뜻인데 이 경우 우리말 때문에 여자친구로서 그러면 as a girlfriend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as라는 것은 실제 영어적으로는 자격이에요. 여자친구가 자격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여자친구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내재적 감정, 특징, 자질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할 때 in을 쓰는 거죠. 역시 내장기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무리로서 세 번째고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He laughed in reply. 이건 먼저 문장을 띄웠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In reply. 이럴 때 뜻은요. 응답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as로 쓸 것 같지만 in으로 씁니다. 그래서 응답으로서 그는 웃었다. 이런 식이 되는데요. 특히 laughed in reply 같은 건 약간 좀 우리가 잘 못 보던 일종의 수거성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요. 두 번째 무리의 문장, 내재 감정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치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하나씩 알아두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객을 의미하는 클라이언트란 단어가 있고요. 커스터머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